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스타일의 조철입니다. 2022년 9월 3일 토요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이 들어갑니다. 자, 9월 첫 주 금요 경마가 끝났고, 이제 토요 경마입니다. 오늘 펼쳐졌던 금요 경마에서 뭐 A급 승부 2개 포함 뭐 한 6개 정도 적중이 나온 것 같은데요. 뭐 제주 일경주는 대길이 뭐 2배짜리 들어왔죠. 3복승 7.4배까지 2번 3다 열풍에 3복승까지 잡아냈고, 바로 오늘 첫 번째 들어갔던 부산 첫 번째 A급 승부입니다. 제가 어제 프레시 라이브하고 그 월요일 날 힐링 라이브 두 군데서 다 강조를 오픈으로 공개 추천을 드렸던 6번 마 아틀라스를 놓고 승부 한번 들어가자. 안쪽에 2번 펜스타, 3번 빌드업, 4번 영광의 탱크, 2번, 3번, 4번. 자, 요거 세 놈이 배당판을 왔다 갔다 잡았는데, 조철의 달러박스 승부 6번 마 박재희 기수의 아틀라스였죠. 아틀라스 쌍복식 6번, 3번 빌드업의 한방 14.5배, 복승식은 8배 나왔고요. 14.5배를 완장으로 기분 좋게 한방 끊어 먹었습니다. 다음 부산 이경주에는 10번 JS데이의 9번 감동에너지 8.8배, 5.5배 쌍복승. 그 다음에 부산 3경주는 2착 3착이 좀 바뀌었죠. 5번 11번으로 욕심을 좀 냈는데, 5번 2번 받치기 5번 2번 11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4.9배, 3복승 3.9배, 그죠? 그 정도 나왔던 것 같고요. 제주 5경주에서는 제가 이거 프레시 라이브에서는 25.8배짜리 한방이었죠. 9번 달빛창가에 8번 제일강산, 쌍복식 9번 8번 완장이었죠. 이게 복승식은 9.3배고요. 야, 이걸 현장에서 제가 욕심을 부려갖고 4번 흥국강타에 먼저 한방을 때렸어요. 제가 어제 흥국강타도 배당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금 욕심을 부렸었는데 받치기로 들어왔습니다. 9.3배. 자, 그 다음에 부산 6경주 A급이었습니다. 제가 요것도 월요 힐링 라이브, 어제 새우 프레시 라이브 공이 10번마 상승보이가 대가리다, 쌍복 대가리 놓고, 안쪽에 뭐 1번 비스틀리 같은 게 대가리 팔렸죠. 3번 맨 오브 더 맨, 2번 그와 인피니티는 제가 원래 꺾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아나짜리 6번 마 퀸 엘리 10번 6번 쌍복 50.0배, 50배가 나왔죠. 복승식만 해도 29.1배. 아주 짭짤한 배당이 나왔던 그런 A급 승부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한 6개 별로 잘하지도 못한 것 같았는데, 오늘 좀 경마가 좀 힘들었나요? 금요일 부산, 요렇게 부산이 4개고 제주 2개 이렇게 적중을 했는데, 제가 끝나고 보니까 제가
뭔 적중도 1위로 올라왔고, 배당도 또 오늘 제가 잡은 배당이 제일 컸나 봐요. 아무튼 부산에서. 그래갖고, 적중과 배당에서 짭짤하게 잡은 걸로, 기록은 나와 있는데, 사실 마음에 별로 들지를 않았습니다. 조금 더 잡아드릴 수가 있었는데, 1-3차, 2-3차, 좀 아쉬운 경주가 한 두세 경주 있었고요. 아무튼, 자, 이제 토요 경마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이제 이틀 남았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한가위, 추석 명절을 보내려면, 토요일, 일요일 경마가 또더 중요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토요 경마, 열심히 한번 또 달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과천 3478텐, 3478텐, 제주는 2경주, 5경주, 6경주고요.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 첫 번째 승부입니다. 3경주, 3경주, 8경주, 10경주. 자, 이렇게 메인이고, 제주는 5경주와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9월 3일 토요일, 과천 제주 토요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방송 앞서서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과천 3경주의 포인트, 맥부터 좀 짚어 가겠습니다. 국산 6번 1400 별정 A형이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인데, 물론 요 전에 제주 2경주가 먼저 나오지만은, 과천 경마는 오늘 첫 번째 경주가 메인 승부로 한번 들어갑니다. 배당을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첫 번째 승부지만은 메인 승부로 씩씩하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직전에 변화온 한놈 쌍복 대가리 놓고 삼복승 돌돌말이까지 시원하게 한번 엮어 먹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국산 6군 1400 별정 A형 혼전입니다. 6군 똥말들 편성인데요. 아마 현장에서 이게 뭐 어떤 놈이 대가리 갈지도 사실 잘 모르는 그런 경주입니다. 이 3번 마 유레카라는 마필이 직전 경주에 좀 꾸역꾸역 올라오면서 괜찮은 모습을 보였던 마필, 편성을 또잘 만났죠. 요걸 보는 것보다 이걸 보는 게더 낫겠네요. 그죠? 배단판이 영 꾸리꾸리합니다. 강력하게 대가리 팔리는 놈이 없죠. 상대적으로 6번 피에네스터 킹인가요? 피에네스터 킹. 이놈이 근소하게나마 대가리가 팔리는데, 자, 요것도 56kg, 56kg. 직전에는, 기승기수가 꼬마기수였죠. 상규가 타고 부담중량이 이점이 상당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2kg였죠. 이번에 임기현이가 타면서 4kg가 늘었습니다. 앞에나 좀 편하게 가야 되겠는데 앞에 편하게 가긴 틀렸죠. 8번 베스트 빅뱅도 있고 11번 럭센도 있고 뭐 이런 마필들 안쪽에 뭐 1번 마 브라운참도 좀 빠르고요. 자, 그래서
배당판이 꼬리꼬리하게 팔리는데, 요번 샹경주 이 혼전판에서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의 쌍복식 대가리. 자, 이 경주거리가 1400인데요. 적정거리를 만났다. 다음에 선취입이 좋다. 상태가 직전보다 올라왔다. 제가 레이스포인트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직전에 변화가 온한 놈이 있다. 이런 거는 3상과 3복까지 한번 노려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고, 베팅의 메리트가 있는 그런 마필이 한 마리 안 팔리고 덜 팔리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자, 물론 6번마 피에네스킹 대가리로 팔리는 피에네스적 칭을 놓고 때리는 경주가 아니죠. 자, 이번에 직전에 변화가 온 놈, 자, 그놈을 달러박스에 대가리로 놓고 한방 쉐를 조지먹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3경주.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인데, 자, 메인 승부로 제가 지정을 한 만큼 현장에서도 집중 잘 해가지고요, 주력 한 방으로 상한가 한방 날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3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고요. 자, 바로 다음이, 오늘 그 특별 경주가 4, 5, 6, 7, 8 쪼르레기로 5개 경주가 열리죠. 5개 경주 4, 5, 6, 7, 8. 그 중에서 4경주, 7경주, 8경주가 승부처인데요. 오늘 첫 번째 특별 경주입니다. 마카오 자키컵이죠. MJC 트로피. 오픈 1200으로 열리는 3세 이상 오픈, 레이팅 65점까지. 자, 요번 경주는 뭐, 길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습니다. 결정 경주래 가지고, 부담 중량 2점이 없어졌어요. 승군전임에도. 그래도 이 7번마 불방울의 상승세가 좀 눈에 띕니다. 레이팅 65점까지인데 얘가 승군 4군이죠, 4군. 4군인데도 감량을 못 받았어요. 결정 경주이기 때문에. 자, 아무튼 최근 근성도 보이고 능력도 보여주고, 7번마 불방울을 놓고 제대로 한방 찍어 먹는 그런 경주인데요. 요번 4경주도 현장에 가면은 7번 불방울을 놓고 몇 마리가 좀 이렇게 팔리죠? 한 너덟 마리가 팔립니다. 2번 바이스로이, 3번 터프가이, 5번 와일삭스, 4번 와일삭스, 5번 좋은걸, 6번 모닝일, 10번 정문볼트까지. 자, 요거 제가 승부처로 가져가는 이유는, 뭐 때리고 바치기 한두방 정도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뭐 현장 가면 어느 정도 팔리고 인기마로 팔릴 마필인데, 이 3번마 터프가이 선행을 편하게 못 가죠. 이거 2번마 바이스로이도 있고 5번마 좋은 걸도 있고, 얘는 선행을 좀 편하게 가야 더 뛰는데, 물론 임다빈이에서 장추리로 안장을 바꿔놓긴 했습니다만은, 3번마 터프가이의 전개는 별로 좋아 보이질 않는다. 그리고 10번마 정문볼트도
취입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경주거리가 1200으로 줄었고 부담 중량도 직전 대비 무려 6kg가 올라갔어요. 이런 거 깝깝하죠. 들어올 때 들어오더라도 자 이런 필요 없는 낙원들을 싹 잘라내고 깔끔한 마번으로 때리고 바치게 한두방 정도로 7번마 불방울을 놓고 맞추기 어렵지 않은 경주죠. 찍어먹기 한 방으로 한 방에다 힘을 주고 한 방은 받치는 막건이면은 때리고 받치기 딱두방 막건이면 충분하겠다. 그런 경주기 때문에 4경주는 두 번째 승부 마카오 자키컵 MJC 마카오 트로피는 7번마 불방울을 놓고 찍어먹기 완짱 현장예상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경주였고요. 자, 다음은 오늘 세 번째 승부처 7경주입니다. 오픈 1700으로 열리는 홍콩 자키 클럽. 이번엔 홍콩이에요. 1700이죠. 레이팅 140점까지. 3세 이상이고요. 자, 이번 경주도 그렇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이번 7경주 홍콩 자키 클럽. 이게 작년인가요? 김혜성 기수가 4개 경주를 싹쓸이 해가지고 먹었었죠? 3개 경주인가요? 4개 경주인가? 연타로 대단한 기록을 세웠었는데. 자, 이번 홍콩 자키 클럽은요, 뭐, 우리하고 사대 잘 맞는 놈, 4번 연속 조철이 대가리 놓고 때렸던 2번마 장산 레이저입니다. 자, 2번마 장산 레이저. 뭐, 문세영 기수가 역시나 타고 있는데, 상대 마필들이 그리 세질 않습니다. 2번마 장산 레이저. 역시나 매니피새끼다운 혈통으로 잘 띄워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문세영 기수의 2번마 장산 레이저가 뭐, 선행을 가도 되고, 선입을 가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요번 경주가 근데 후차권에서 뭐 장산 레이저는 대가리로 인정을 하는데 이 1700에 또딱 걸린 놈이 한 놈이 있습니다. 꼬랑지가. 제가 그래서 요번 경주는 뭐 몇두가 이렇게 팔리는데요. 제가 요 이거 포인트를 안 올려놨군요. 자, 쌍복 단통이라고 해놨습니다. 삼쌍승까지 돌돌말이 엮어서 먹을 수 있는 별로 어렵지 않은 그런 경주로 보입니다. 오늘은 뭐 굳이 일부러 배당을 노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뭐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능력 있는 마필 두 놈이 들어오는 겁니다. 3경주 메인 승부 하나 좀 배당을 노리는 달러박스고, 4경주와 7경주는 압축하는 승부인데, 자, 특히 이번 7경주는요, 2번마 장산 레이저를 대가리로, 부산까지 뛰어가도 단통이다. 부산까지 뛰어가도 단통이다. 요번 경주 두놈 땡땡 쌍복 삼복 삼쌍까지 2번마 장산 레이저에 붙여서 장산 레이저가 앞선을 전개를 하고 꼬랑지 붙여올 놈이 선입으로 따라 붙고 아주 결승선까지 배당판은 이놈저놈 팔리겠습니다만은, 어떤 놈이 뭐 대길이 갈지도 사실 현장 가봐야지 알죠. 자, 그렇게 큰 배당은 아니지만,
삼복삼상까지 엮어서 노릴 마필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놈 땡땡 오랜만에 단통을 한방 시원하게 갈기고 삼복삼상 한두 마리만 딱 더 붙여드리겠습니다. 삼상까지 엮어서 먹을 수 있는 두놈 땡땡 승부처. 자, 오늘 세 번째 승부 칠경주 홍콩 자키클럽. 자, 현장 예상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8경주와 10경주 메인 승부 두 개 남았는데요. 자, 이번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죠. 자, 이번 경주는 HRI 아일랜드 트로피입니다. 아일랜드 트로피컵 3세 이상 레이팅 80점까지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찍어먹기 승부인데 그래도 배당을 좀 한번 노려볼 예정입니다. 자, 우리 김영재 마주님의 3번마 원평 가속이 또 나왔습니다. 원평 가속. 원평 시리즈 중에는 지금 이게 제일 빨리 올라왔나요? 원평 가속이. 그죠? 2등급까지 올라와 있는데. 꾸준하죠? 꾸준해. 최근 총 11번 뛰면서 3번 우승, 4번 2착. 아주 효자 마필입니다. 역시 매니피 새끼를 잘 골랐어요. 우리 김영재 마주님이. 제주도에 계신 마주님이라 그랬죠. 원당봉 마주님. 안쪽에서 편하게 선행까지도 나갈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입니다. 뭐 5번마 동진 최강 아니면 기습으로 뭐 7번마 우아룡 이런 마필들이 기습으로 때리고 나갈 수도 있는데 뭐 나가면 보내주고 선입으로 따라가도 됩니다. 자, 3번마 원평가속 HRI 아일랜드 트로피는 김영재 마주님이 양복 입고 한번 시상대에 올라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같이 응원을 하겠고요. 자, 3번만 원평가속 놓고 지금 이 5번마 동진 최강이 아마 최저배당 대끼리가 갈 것 같은데요. 그죠? 3번 원평가속에 5번 동진최강 뭐 하여튼 포에버드림보다 동진최강이 좀 더 팔리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3번 5번 얘네들 둘이서 최저배당이 가는 것 같은데 자, 요 3번 원평가속은 제가 대가리로 믿는데 5번마 동진 최강 최근 뭐 나올 때마다 계속 인기 1위였습니다. 계속 인기 1위였는데 뭔가 한타가 좀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물론 1400이 얘한테는 적정거리입니다. 1400에서 2연승을 때리고 올라와갖고는 1800에서 좀 짧은 모습을 보였죠. 그래도 이게 편하게 선행을 가면 좀 더 뛰겠는데 3번마 원평가속이 안쪽에 떡하니 있습니다. 넘어가려면 조금 힘을 써야 되고 따라가서는 글쎄요. 이게 대끼리를 과연 지킬까. 자, 그래서 승부인데요. 자, 이번 경주는 3번마 원평가속을 대갈통으로 놓고 아나짜리가 숨어있는 한방짜리가 있습니다. 숨어있는 아나짜리가 한방이 걸려있기 때문에 5번마 원평가속 원평가속 자, 요거는 받쳐만 놓고
배당적으로 좀 타겟을 맞춰가지고 예치권 20장 자, HRI 상한가를 좀 한번 시원하게 때려 올리겠습니다. 자, 3번 뭐 원평가성 놓고 노리는 안화짜리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조철과 메인 승부 예치권 20장 상한가 한방 좀 시원하게 즐기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8경주였고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메인 10경주입니다. 자, 혼합 4군에 1200 핸디캡, 레이팅 50까지 혼합 4군입니다. 자, 요번 경주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경주입니다. 믿을 만한 대가리가 하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후착만 잘 가려서 때리면 되겠는데요. 자, 5번 마 코스모입니다. 코스모. 5번 마 코스모. 최근 선행도 가고, 천입도 가고, 전개가 자유로운 갑질인데, 부담 중량도 뭐 이미 55.5kg까지 다 뛰어봤고, 3세 한 마리인데, 상당히 잠재력이 더 나올 게더 있는, 올드 패션드 자마, 뭐 훈련도 잘 해놨고, 자, 요거 16조 최봉주 마방에, 상금 벌이용, 최근 효녀죠, 효녀. 5번 마 코스모. 자, 요놈은 대가리인데 단거리 1200 역시나 앞에 갈수 있는 놈들이 꽤 있죠. 5번 코스모를 비롯해서 용근이가 기승을 한 7번 마 런던 스피드. 뭐 앞에서 좀 푸닥푸닥대지 뒷심은 좀 떨어지는 그런 마필인데요. 자, 5번 마 코스모를 놓고 자, 요것도, 최저 배당이 10번마 도깨비죠, 도깨비. 임기원이. 자, 이 임기원이의 도깨비가 보면은, 얘도 우라가 좀 있죠. 기복이 좀 있고, 뭔가, 한타가 좀 부족합니다, 한타가. 나올 때마다 꼭 대끼리 준대끼리 인기권에 팔리는데 자 그래서 요번 세 번째 메인 승부는요 결론은 이 5번 마 코스모를 놓고 10번 마 도깨비를 뒤로 돌려놓고 짭짤한 배당이 나오는 아나짜리 한 방에다가 찍어먹기 들어가는 오늘 세 번째 승부처. 혼합 4군에 1200. 자, 요거 한 방짜리가 또딱 걸린 것 같습니다. 5번, 10번 대끼리를 깨고 들어올 한 놈을 노리는 찍어먹기 승부. 자,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메인. 10경주 5번 마 코스모를 놓고 막권 압축을 해가지고 짭짭한 배당으로 여러분들께 한 방.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오사마리 상한가를 때려줄 10경주 현장 예상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3478텐, 과천 3478텐. 자, 이렇게 다섯 개 경주를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 제주경마는 2경주, 5경주, 6경주라 그랬죠. 2경주, 5경주, 6경주. 자, 여러분들과 함께 제주경마 또 한번 잡으러 들어가야죠. 자, 메인 승부는 5경주와 6경주고요. 자, 방송 중간에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조철 스타일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종 모양의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주 첫 번째 승부처는 이경주입니다. 제주마 5등급 900m 핸디캡이고요. 제주 이경주. 자, 이번 경주 혼전이죠. 이번 경주도 혼전입니다. 제가 요 위에 거리 적응을 끝낸 한 놈, 쌍복 대가리다. 자, 제주 이경주도 보면은 상대적으로 쇄두의 마필 2번 제주돌공, 5번 천호신조, 8번 카라향, 그죠? 상대적으로 쇄두가 좀 앞서 있는데, 자, 결론은 요거 세 마리 중에 한 마리가 대가리입니다. 최근 2연승 때리면서 장우성이와 합을 맞추고 있는 2번마 제주돌콩. 자, 58kg고요. 5번마 천우신조. 이제 승군전이죠. 650만원에서 레이팅 25도 아니고 40으로 두 단계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만큼 기본이 있고 마방에서 기대치가 있다는 얘기죠. 강태민 마주의 기대치, 거기에 강태종 마방의 기대치 같이 어우러져서, 자, 이거 레이팅 40으로 가자, 25는 건너뛰자. 자, 5번마 천우신조가 있고 8번마 카라양도 직전 8월 5일 날 인기 대가리 팔리고 부러졌었는데 직전에 좀 덜 팔리고 날라 들어왔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직전 경주보다는 편성이 좀 세지긴 했어요. 하지만 최근 호전세가 눈에 띄는 이성민이의 카라양. 자, 57.5kg. 자, 이렇게 2번, 5번, 8번. 2번, 5번, 8번. 자, 이 중에 축을 잘 세워야 되겠는데, 이 중에 축도 있고, 완전히 꺾어버릴 놈도 한 놈이 있고, 또 이 세 3두 이외에 한방 붙여먹을 아나짜리도 있고. 자, 그래서 요번 경주가 제주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처로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언급드린 세 마리 이외에 칼을 갈고 숨기고 있는 아나짜리 한 마리까지 포함을 해서 불안한 인기마 꺾어내면서, 자, 조철에, 아, 이게 2경주인데 왜 5경주로 돼 있죠? 잠깐만요. 이게 잘못돼 있네. 2경주. 이게 메인 승부가 아니라 달러박스죠, 달러박스. 잘못 들어가 있네. 달러박스예요. 자, 거리 적응 끝낸 놈이다 라고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그게 바로 힌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요. 자, 이제 메인 승부가 5경주와 6경주. 자, 상한가 두 개 때려 먹을 5경주와 6경주 메인 승부 두 개가 남았는데요. 자, 이번 5경주는요, 그냥 한 방이 걸린 것 같아요. 요거 그냥 조철이 눈에는 서비스 한 방 같은데, 배당판이 어지럽게 팔리기 때문에 메인 승부로 충분히 들어갈 만하다. 자, 1번마 포리스트입니다. 1번마 포리스트. 아, 이게 박성광이가 직전 경주 인기 대가리 팔리고
이때 경주를 제가 복지를 다시 한번 해봤는데 얘가 못뛴 것보다도 이 빛의 승리하고 장대비가 워낙 컨디션이 좋았어요. 두 놈이 뭐 배당도 12.6배밖에 안 남았는데 짭짤하게 나왔던 그런 경주에 아쉬움을 남겼던 포리스트입니다. 이번 경주 역시도 이번 경주 역시도 보면 포리스트가 물론 이렇게 대가리가 팔리곤 있습니다만은 후착이 꽤 어덜덜하게 팔리고 있습니다. 어덜덜하게 팔리고 있는데 자, 요거는 조철한테 딱 걸렸다. 앞에 가는 놈들 뭐 3번 황금여걸 다음에 4번 대명사 다음에 6번 막강파워 뭐 3번 4번 6번 요 정도가 앞에 가는 놈들인데 앞에 가는 놈들 뭐 어떤 놈을 가든지 보내놓고 포레스트가 직선에서는 다 때려잡을 1200에서는 좀 짧았지만은 늘어난 경주거리가 더더욱 유리해진 1번 마 포레스트가 대가리다. 자, 1번 마 포레스트를 대가리로 놓고 자, 필요 없는 인기마들 싹 잡아 꺾어야죠. 싹 잡아 꺾고 깔끔하게 상한 깜방 들어가겠습니다. 1번 포레스트를 놓고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때릴 테니까 현장 예상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5경주였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6경주 오늘 제주 두 번째 메인 승부 6경주 제주마 3등급 1110m고요. 레이팅 80점까지. 자, 이번 제주 6경주도 얼핏 보면은 댓길이로 끝날 것 같아요. 얼핏 보면 댓길이로 끝날 것 같은데 자세히 이리 보고 저리 보다 보면 머리가 터집니다. 자, 이 5번마 오라돌풍이 선행 가고 3번마 선봉 타격이 따라붙고 아마 5번, 3번 쪽이 최저배당이 갈것 같습니다. 5번, 3번 쪽이 최저배당이 갈것 같은데 오늘도 제주 경마 상당히 배당이 많이 터졌습니다. 제가 제주를 2개인가 3개 잡았죠. 좀 아쉬운 경주도 몇 개가 있었는데 제주 거 하나 걸릴 때 됐어요. 멋진 거한방 조철의 주특기 트레이드마크인데 한 20배에서 40배짜리 메인 승부 완장으로 갖다 꽂아드리면 바로 그게 추석 선물 아니겠습니까? 요거 6경주에 배당이 몇 배나 나올지는 몰라도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한 놈. 조용히 조용히 우리끼리만 현장에서 한번 샤부작샤부작 맛있게 먹자고요. 요거 한방 걸린 것 같아요. 자, 5번마 오라돌풍도 좋고 3번 선봉 타격도 좋지만 조철이 노리는 요놈이 딱 벤츠한테 때리는 그런 경주입니다. 6경주 최대 승부는 요 진검다리에서 말을 조금 아끼고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이파이브 멋지게 한번 할 테니까 자, 제주 6경주 현장 예상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주 6경주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토요 경마 실전 배팅 승부처 함께 했는데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들어갈 승부처 다시 한번 공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자, 과천 3478텐, 제주 256,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 3경주가 첫 번째 메인이에요. 3경주, 8경주, 10경주, 제주는 5경주와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마지막으로,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우리 회원님들, 항상 협조해 주셔서 감사 말씀 드리는데요. 이제 오전 경마로 돌아왔기 때문에 당일날 아침은 상당히 바쁩니다. 그래서 하루 전에, 자, 요 방송 끝나고, 오후 늦게 저녁이라도 상관없으니까요. 방송 끝나고, 입금해 놓으시고, 입금자 성함, 문자 꼭 남겨주시고, 주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조철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내일 9월 3일 토요 경마, 현장에서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